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7일 오후 3시입니다. 저는 아직도 오늘 새벽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한 파리 올림픽 개막식의 흥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보았을 때의 그 흥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부터 약 4시간에 걸쳐서 파리 전역을 무대로 해서 4시간 동안 펼쳐졌던 개막식 공연은 이제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또는 처음부터 잠을 자지 않고 이 공연을 본 분들은 행운합니다. 이런 공연은 실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부지런하신 분들의 이 특권이죠. 아마 오늘 이 공연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평생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끝난 직후 SNS에 한 문장을 올렸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People will talk about this 100 years from now. 사람들은 100년이 흐른 뒤에도 이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예술과 혁명의 나라답게 프랑스는 올림픽 개막식을 혁명했습니다. 스타디움을 벗어나 파리 전체를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스포츠 행사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지상 최대의 쇼, 드라마, 콘서트, 설치 미술, 문학, 정치적 메시지 등을 포괄하는 차원 높은 종합 예술 공연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센강을 주무대로 삼아가지고 행진, 노래, 연설, 율동 등 잡다한 이벤트를 프랑스 삼색기가 상징하는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한 흐름에 묶어가지고 세계 사람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로 던졌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란 메시지에 충실했고, 그 다음에 동구공산권이 무너지는 주술과 비슷한 역할을 한 이후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와 이미지를 만들어낸 올림픽 개막식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아니면 또 파리에서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4시간의 최대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최고 수준이고 최대 규모였습니다. 세계의 좌우 이념 대결의 정치를 수출을 해서 20세기에만도 러시아, 중국, 한반도, 인도, 차이나 등을 킬링필드로 만든 원조 혁명국가 프랑스가 개막식에서는 안면을 싹 바꿨습니다. 군가 같은 라 마르세이에즈 합창 속에서 마리 앙투아네트 처형과 바스티유 감옥 습격 장면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존 레논의 이매진과 셀린 디온의 사랑의 찬가를 통하여 다양성과 관용,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설파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외성과 신선함과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새로운 시설을 짓기보다는 파리 전체를 스타디움으로 생각하고 찬란한 역사적 건축물들을 경기장으로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콩코드 광장과 앵발리드 군사박물관 마당도 임시 경기장이 되고, 센강은 개막식의 트랙 역할을 했습니다. 보트로 승화봉송에 나선 라파엘 나달, 칼 루이스, 나디아 코마네치, 세레나 윌리엄스는 스페인, 미국, 루마니아, 그리고 테니스, 육상, 체조, 남자와 여자로 다르지만은 나중에 장애인들과 합세해가지고 성화를 점화하여 열기구를 띄우는 데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펠탑의 유령처럼 홀연히 나타난 셀린 디온이 달처럼 날아오르는 성화를 향해서 부른 사랑의 찬가는 1949년에 비행기 사고로 죽은 애인 미들급 챔피언 마르셀 세르당을 추모하여 에디트 피아프가 작사 노래한 곡입니다. 가사의 마지막 대목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하늘 위에서 내 사랑, 내가 사랑한다는 걸 믿나요? 신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이어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랑팔레 종합전시관이죠. 그랑팔레, 루브르 궁전, 노트르담 성당, 지하도, 개선문, 에펠탑, 알렉산더 3세 다리 등을 무대의 배경으로 삼은 공연을 더욱 빛낸 것은 비와 어둠이었습니다. 개막식 총감독은 며칠 전 뉴욕타임스 회견에서 비가 오려면 폭우가 내려가지고 번개와 천둥을 쳐주었으면 한다. 좋은 효과음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개막식을 늦은 오후와 저녁 무렵으로 잡은 것은 파리의 야경을 빛의 도시라고 불리는 파리의 숨은 매력으로 역이용한 셈이 되었습니다. 어제 개막식은 휘날레가 최대의 특종이었습니다. 수년간 불치병 근육 경색입니다. 불치병으로 일체의 공연을 중단한 프랑스계 캐나다 가수 셀린 디온이 하얀 옷을 입고 에펠탑에 나타나 피아노 반주로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모습은 마크롱의 말처럼 10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불란서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우스개로 매일 경찰서가 불타는 나라인데 그만큼 데모가 많은 나라인데 어제는 인류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삼 1988년 서울올림픽이 위대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올림픽이 성공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에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한국과 세계를 바꾼 역전 드라마 서울올림픽의 네 영웅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박세직 조직위원장, 사마란치 IOC 위원장에게 새삼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감사합니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7일 오전 7시입니다. 저는 새벽 2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제33회 파리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을 봤습니다. 이 개회식 중계방송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회식을 봤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이 다시 저의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지금도 흥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지상 최대의 쇼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가 아니면은 파리에서가 아니면은 볼 수 없는 거대한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아니, 폭우였습니다. 그 비 속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감동적인, 그리고 너무나 가슴 벅찬 4시간의 드라마, 쇼, 뮤지컬, 그리고 이벤트였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의 수도, 세계 문화예술의 수도
파리가 아니면은 그런 장면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4시간 동안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오지? 그런 서스펜스가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펠탑 중간에서 셀린 디온이 사랑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셀린 디온은 최근 4년 동안 몸이 아파서 공연을 하지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아마 건강을 회복했는지 아니면 최후의 힘을 다해서 불렀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부른 노래가 에디드 비아프가 최초로 불렀던 사랑의 찬가였습니다. 에디드 비아프가 이 노래를 부른 것은 자신이 사귀고 있던 프랑스의 유명한 권투 선수 세르단이라는 선수가 비행기 사고로 죽고 나서 그 죽은 애인에게 바친 노래입니다. 그것을 셀린 디온이 불렀습니다. 셀린 디온은 캐나다 퀘벡 출신인데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입니다. 갑자기 셀린 디온이 나타나니까 무슨 꼭 그 뭐 환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오늘 있었던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의 휘날레로서 아마 거의 모든 세계 사람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영원히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음악이 역시 이런 행사에서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한 가수가 불렀던 라 마르세이에스, 프랑스 국가는 장엄했습니다. 그 프랑스 국가는 혁명가입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 불렀던 노래인데 군가 같기도 하고 그 내용은 아주 조금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Imagine, 비틀즈의 Imagine. 하나는 용감한 노래고 하나는 잔잔한 평화를 구구하는 노래, 이 세 노래. 라 마르세이에서 Imagine, 그리고 사랑의 찬가. 이게 파리 올림픽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센 강을 무대로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선수단이 작은 배를 타고 센강을 통해서 입장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 행렬을 보면서 세계가 정말 여기에 모여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전 중인 우크라이나, 미얀마, 그리고 리비아, 팔레스타인까지 선수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단, 남수단. 그런데 러시아는 국가 단위로는 참석이 불허되어 가지고 러시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세계 평화의 축제에는 러시아 푸틴 같은 저 깡패 집단은 참석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세계 평화의 축전에 당당하게 참여하지 못할 정도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새삼 서울올림픽의 위대성을 생각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고르바초프라는 아주 훌륭한 그리고 참 마음씨 좋은
소련 지도자 덕분에 소련 선수단뿐만 아니라 공산국가 선수단이 쿠바와 저 북한을 빼고는 다 참석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12년 만에 온전한 올림픽을 만들고 벽을 넘어서라는 그 서울 올림픽 개막식의 주제대로 그 노래대로 hand in hand 손에 손잡고 breaking down the wall 바로 1년 뒤에 동구 공산권의 벽이 무너지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이 서울 올림픽인데 그때의 소련 러시아와 지금 푸틴의 러시아가 너무나 다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창조적입니다. 그러나 그 창조는 곱게 오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창조는 파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나라가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피투성이 속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프랑스고 파리인 것입니다. 이번 개막식을 보면서 그 창조적 파괴, 프랑스 사람들만 할수 있는 창조적 파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막식의 모든 형식을 다 부쉈습니다. 실내가 아니고 경기장 안이 아니고 파리 전체를 개막식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등장하는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있고, 나달 같은 스페인 사람도 있고, 칼 루이스 같은 미국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도 있고, 다양성을 허용하는 그 관용. 한쪽은 혁명이고, 한쪽은 예술이고, 프랑스가 가진 그 역동적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자유, 평화, 박애라는 프랑스 정신을 깔고 예술적으로 승화되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로서도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4시간 동안의 이 공연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예술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라고 하기는 좀 미안한데 서울 올림픽 개막식 또한 파리 올림픽 개막식처럼 근사했습니다. 공연을 잘하면은 공연이 세계 역사를 바꾼다는 걸 실증한 것이 서울 올림픽이고 이번 파리 올림픽도 이 문화적, 정치적 충격이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저도 잠좀 자고 메모 한걸 가지고 좀 계속 이 개막식의 다이나믹 감동 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럽니다. 세계인의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사로잡은 근사한 쇼, 무대를 마련해 준 프랑스 사람, 특히 파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보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